재활치료 환자의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를 받는 환자의 보호자분들께 올바른 적용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숙지하시어 환자들의 치료에 적용하시면 더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치료의 목적과 효과. 영어로 FES라고 불리는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는 운동신경을 통한 근육의 움직임에 장애가 있는 환자에 대해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근육을 수축시키는 재활치료 방법으로 근육이 수축할 때 보호자가 해당 근육의 수축에 의한 관절 운동을 도와주면 더 좋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치료 시 주의사항. 패드 부착 부위에 전기 자극에 대한 느낌이 없거나 너무 강한 경우에는 치료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전기 자극이 너무 강하면 화상을 입거나 피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 자극 부위가 움직이는 범위는 환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기 자극 부위를 움직여줄 때에는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전기자극 치료의 금기증.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극 치료를 받으면 안 됩니다. 심박 조율기를 가지고 있거나 부정맥 또는 심전도 장애가 있는 경우, 감염성 또는 발열성 질환이 있는 경우, 경련성 질환으로 의사가 전기자극 치료를 금지한 경우, 다음의 부위에 대해서는 전기자극 치료를 피해야 합니다. 미주신경과 횡경막 신경이 지나가는 목의 앞쪽 부위, 절개 부위 바로 위 또는 인접 부위, 흉터가 있는 반응 조직 부위나 피부 질환이 있는 부위, 악성 종양이 있는 부위. 부위별 치료 방법.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는 다양한 부위에 적용될 수 있는데 부위에 따른 치료 방법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깨 부위. 환자를 바로 앉힌 자세에서 전기자극이 오면 어깨 부위에 근육 수축과 함께 패드 부착 부위에 따라 어깨를 앞으로, 옆으로, 뒤로 움직이는 동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전기자극이 오지 않을 때에는 근육에 힘을 빼게 하고 어깨를 천천히 내려줍니다. 그 후 전기자극이 다시 오면 어깨를 움직이는 동작을 시행합니다. 전기자극 시 어깨를 움직이는 동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하지 말고 근육 수축만 되도록 합니다. 팔 앞쪽 부위. 환자를 바로 앉힌 자세에서 전기자극이 오면 팔 부위에 근육 수축과 함께 팔을 구부리는 동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전기자극이 오지 않을 때에는 근육에 힘을 빼게 하고 팔을 다시 펴줍니다. 그 후 전기자극이 다시 오면 팔을 구부리는 동작을 시행합니다. 전기자극 시 팔을 구부리는 동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하지 말고 근육 수축만 되도록 합니다. 팔 뒤쪽 부위. 환자를 바로 앉힌 자세에서 전기자극이 오면 팔 부위에 근육 수축과 함께 팔꿈치를 펴는 동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전기자극이 오지 않을 때에는 팔 근육에 힘을 빼게 합니다. 그 후 전기자극이 다시 오면 팔꿈치를 펴는 동작을 시행합니다. 전기자극 시 팔을 펴는 동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하지 말고 근육 수축만 되도록 합니다. 아랫팔 부위. 환자를 바로 앉힌 자세에서 전기자극이 오면 팔 아래 부위에 근육 수축과 함께 손목을 최대로 들어올리는 동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전기자극이 오지 않을 때에는 손목에 힘을 빼게 합니다. 그 후 전기자극이 다시 오면 손목을 최대로 들어올리는 동작을 시행합니다. 전기자극 시 손목을 들어올리는 동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하지 말고 근육 수축만 되도록 합니다. 등 부위. 환자를 바로 앉힌 자세에서 전기자극이 오면 등 부위에 근육 수축과 함께 허리를 반드시 펴는 동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전기자극이 오지 않을 때에는
등 근육에 힘을 빼게 합니다. 그 후 전기자극이 다시 오면 허리를 반드시 펴는 동작을 시행합니다. 전기자극 시 허리를 반드시 펴는 동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하지 말고 근육 수축만 되도록 합니다. 배 부위. 환자를 바로 앉힌 자세에서 전기자극이 오면 배 부위에 근육 수축과 함께 배에 힘을 주는 동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전기자극이 오지 않을 때에는 배 근육에 힘을 빼게 합니다. 그 후 전기자극이 다시 오면 배에 힘을 주는 동작을 시행합니다. 전기자극 시 배 근육에 힘을 주는 동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하지 말고 근육 수축만 되도록 합니다. 엉덩이 부위. 환자가 책상을 잡고 서거나 스스로 선 자세에서 전기자극이 오면 엉덩이 부위에 근육 수축과 함께 엉덩이에 힘을 주는 동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전기자극이 오지 않을 때에는 엉덩이 근육에 힘을 빼게 합니다. 그 후 전기자극이 다시 오면 엉덩이에 힘을 주는 동작을 시행합니다. 전기자극 시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는 동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하지 말고 근육 수축만 되도록 합니다. 허벅지 부위. 환자를 바로 앉히거나 서게 한 자세에서 전기자극이 오면 허벅지 부위에 근육 수축과 함께 무릎을 최대로 펴는 동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전기자극이 오지 않을 때에는 허벅지 근육에 힘을 빼게 합니다. 그 후 전기자극이 다시 오면 허벅지 부위에 근육 수축과 함께 무릎을 최대로 펴는 동작을 시행합니다. 전기자극 시 무릎을 펴는 동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하지 말고 근육 수축만 되도록 합니다. 정강이 부위. 환자를 바로 앉히거나 서게 한 자세에서 전기자극이 오면 정강이 부위에 근육 수축과 함께 발끝을 위로 들어올리는 동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전기자극이 오지 않을 때에는 발끝을 내려 힘을 빼게 합니다. 그 후 전기자극이 다시 오면 정강이 부위에 근육 수축과 함께 발끝을 위로 들어올리는 동작을 시행합니다. 전기자극 시 발끝을 위로 들어올리는 동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하지 말고 근육 수축만 되도록 합니다. 종아리 부위. 환자를 바로 앉힌 자세에서 전기자극이 오면 종아리 부위에 근육 수축과 함께 발꿈치를 최대로 들어올리는 동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전기자극이 오지 않을 때에는 발꿈치를 내려 힘을 빼게 합니다. 그 후 전기자극이 다시 오면 종아리 부위에 근육 수축과 함께 발꿈치를 위로 들어올리는 동작을 시행합니다. 전기자극 시 발꿈치를 위로 들어올리는 동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하지 말고 근육 수축만 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 시 올바른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